자, 우리 고객님요, 오늘 라벤더로 파스텔톤 라벤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하고요, 탈색 약하고 산화제는 9%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탈색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들 지금 여기 보시면 탈색해서 샴푸를 깨끗이 했고요. 이 상태에서 0.2 바이올렛에다가, 그러니까 바이올렛 10g에다가 지금부터 보색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저희가 원하는 색깔, 지금 노란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벤더를 하시길 건데 노란기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바이올렛으로 이렇게 보색 샴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믹스톤에 있는 0.2 바이올렛을 네, 10g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보면 1분에서 한 20분 사이에 저희 노란기를 잡는 색깔이 나오는 걸 지켜보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뭐 딱 20분이다 15분이다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노란기 잡힐 때까지 살짝만 지켜보고 오시면 예, 바로도 잡힐 수도 있고 조금 시간 타임은 줘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헹구고 나와서 라벤더 염색 들어가겠습니다. 네, 라벤더 10g 하고요, 클리어퍼스 40g, 그 다음에 우리 산화제 3%를 50g 했어요. 그러니까 1:4로 했죠. 그 다음에 산화제도 50g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포했어요. 네, 해서 20분 있다가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결과 보색 샴푸 하고요. 지금 저희들 라벤더하고 여기 보면 클리어퍼스 있죠. 라벤더를 10g에다가 클리어퍼스를 40g, 그 다음에 산화제 3%를 50g이에요. 그러니까 1:4: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두피부터 해서 이렇게 도포하고 20분 방치한 후에 헹구고 나와서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 애쉬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 자,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장님들 그렇게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 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1로 쓰는 거,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 산화제는 3%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가 몇이에요? 50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1:4가 되는 거겠죠. 예, 거기에 산화제 3%가 5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그 다음에 산화제가 3%가 50, 그러니까 1: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칼라가 어때요? 칼라 크림하고 산화제하고 해서 1: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인데 3%, 6%,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장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